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SNS에 핫플이라고 하는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에 왔습니다. 와!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1층이 제일 핫하거든요? 딱 입구에 들어오면요, 작은 트리 아니고요. 대빵만한 이 트리가 이렇게 길게 보여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 또 트렌드가 스커트 트리라고 해서 원래 이 트리에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리가 없는 트리라고 해요. 이 옆쪽에 보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여기가 카페 델마르라는 곳이에요. 카페 델마르는 사실 유명한 게 애프터눈 티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가격도 착한 데다가 이 예쁜 인테리어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지금 예약을 알아봤는데 12월 달은 예약이 전부 마감됐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금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예약도 힘드세요. 12월 말까지 내내 예약 마감됐어요. 아, 지금 그럼 현장으로 그냥 현장으로도 안 되시고요. 12월 말까지 다 안 돼요. 왜 인기 많은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문이 열렸어요. 아니, 2층에는 식당이 두 개가 있대요. 한 곳은 일식당. 여기는 저도 한번 와봤는데 진짜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가 끝판왕이에요, 여러분. 2층에 중식당 유명한 곳이 있대요. 근데 중식을 딱 나타내는 듯한 그런 캐릭터를 한 명 봤어요. 바로 이 캐릭터. 뭔가 중국에서 볼 법한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호캉스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시면은 여기서 밥도 드실 수 있고 휴식도 취할 수 있고 1층에 델마르 카페에서는 또 디저트와 커피도 좀 먹을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런 소품들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이런 것도 이곳의 컨셉인 것 같은데 오래된 뭔가 호텔의 느낌이 좀 나긴 해요. 연말에 분위기 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좋고 크리스마스 기념을 위해 어딜 갈지 한창 찾아보고 계신다 하시면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들께 클로징 인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제가 봤더니 2022년 1월 1일부터 휴관을 한다고 해요. 올해 시즌을 딱 맞게 오셔서 뭐 예쁜 트리도 좀 감상하시고 연말 분위기도 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이색 플렉스로 찾아뵐게요. 트리를 마지막으로 좀 보고 가시죠.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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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